가수 싸이 씨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한국 가수 최초 그리고 최고의 기록을 연일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대중가요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는 싸이 씨의 강남스타일 열풍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동아 윤현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싸이 씨의 강남 스타일이 이 뮤직비디오가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이죠? 예,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사이트죠. 유튜브에서 최다 추천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라는 횟수를 받은 것인데요. 이는 그 볼만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유튜브 이용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추천을 한다는 뜻에서 좋아요라는 항목을 클릭한 그런 횟수를 말합니다. 지난 7월 15일 처음 공개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오늘 오전 현재까지 약 254만 명의 이용자들로부터 좋아요, 이런 추천을 받았는데요. 기네스 세계기록위원회는 이미 22일 오전에 214만 건의 추천 기록을 인정하면서 7월 15일 처음 유튜브에 게재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가장 짧은 기간에 214만 1,758건에 달하는 좋아요 수를 달성했다면서 기네스 기록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냥 많이만 본게 아니라 그만큼 선호하고 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렇습니다. 뜻이잖아요. 강남스타일 이 뮤직비디오가요, 이미 유튜브 상에서는 2억 번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단 말이죠. 예, 상당히 엄청난 많이 본 동영상에 오른 그런 셈인데요. 네. 오늘 현재 강남스타일은 2억 5,6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이미 공개된 지 52일 만인 지난 4일에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0일 만인 12일 1억 5천만 건, 그리고 다시 18일에 2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강남스타일은 이런 조회수에 따라서 유튜브에 게시된 뮤직비디오 가운데서 최다 조회수 30위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유튜브 상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 부문, 뮤직비디오 부문 1위는 7억 8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라는 뮤직비디오고요. 강남스타일과 현재 그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는 가수는 칼릴의 뎁슨의 히트곡입니다. Call Me Baby라는 뮤직비디오가 2억 6천만 건으로 2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더 놀랄 일이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일 새로운 소식들, 뭐 대단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싸이 씨의 강남 스타일이 인기를 모으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또 빌보드 차트에서 싱글 부문 1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을 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만큼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이 몰고 온그 세계적인 열풍이 워낙 대단한 그런 상황인데요. 강남스타일은 지난 14일에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빌보드지 싱글 차트에 처음 진입을 했습니다. 바로 64위를 기록한 것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만인 21일에 11위로 이미 수직 상승했습니다. 네. 그전에 이미 미국의 유료 음원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튠즈 차트에서 상당 기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빌보드 싱글 차트는 음원 다운로드 횟수, 그리고 방송 횟수, 음반 판매량 등을 따져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메인 차트입니다. 싸이는 현재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음반을 발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19만 건의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강남스타일은 상당히 크고요. 또 미국 라디오 방송의 신청 횟수를 토대로 하는 온 디맨드 송즈 차트에서도 43위에 올라서 그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스타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아직은 뜨거운 상황이어서 빌보드 싱글 차트 10위권 진입도 어렵지 않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더 대단한 점은 이렇게 영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된 예, 강남 그렇습니다. 스타일이 이렇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싸이 씨의 이런 강남 스타일 열풍, 여러 가지 인기 요인이 있겠지만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이그 강남스타일의 유통 경로, 그리고 그 시기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요즘 거의 대부분의 대중가요는 뮤직비디오를 함께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싸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지난 7월 15일에 이 강남스타일을 처음 공개하면서 역시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그 인터넷을 통해서 선보였습니다. 반응은 물론 국내에서부터 뜨거웠습니다. 강남스타일이 처음 그 음원 차트 1위를 상당 기간 차지했는데,
예, 특히 요즘 그 아이돌 가수들이 그 가요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들 가수들의 음원이 보통 최소 1주 혹은 최장 2주 정도 그 1위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기간이 매우 짧은데 싸이는 몇 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면서 아이돌 가수들의 인기를 무색히 했습니다. 그때 그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상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모았고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더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상황입니다. 이를 본 그 세계적인 힙합 가수 투페인 그리고 영국 팝스타 로비 윌리엄스 등이 각각 그 SNS 등을 통해서 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소개했고요. 뒤이어서 미국의 유력 매니저이자 저스틴 비버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탐 크루즈 같은 많은 할리우드 스타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유명 팝 가수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싸이는 그 스쿠터 브라운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각종 지상파 방송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고요. 네. 세계적인 음악 시상식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무대에서도 그 말춤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미국의 세계적인 유력 언론들이 이 싸이 그리고 강남스타일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왔습니다. 관련한 그 많은 패러디 동영상이 이미 현재 그 유튜브 상이나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그 강남스타일의 이른바 말춤을 추는 플래시몹 등이 예, 끊이지 않게 등장을 하면서 그 열풍을 실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영상에서 싸이 씨의 뮤직비디오를 본 외국인들의 이 반응까지 네. 좀 나왔는데요. 굉장히 유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강남 스타일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뮤직비디오 안에 코믹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통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는 분명 그 코믹한 요소, 유머러스한 상황들이 매우 그 재미있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놀이터에서 거만하게 앉아서 폼을 잡는다. 회전목마를 타고 강남스타일을 외치는 상황 혹은 또 한증막 속에서는 문신남의 등장에 긴장을 하지만 마구간에서는 미녀들과 함께 말춤을 추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단순하게 들리는 듯하지만 자극적인 일렉트로닉 사운드에다가 오빤 강남스타일이라는 그런 가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굉장히 쉽게 들려오는 노래에 멜로디가 얹혀져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런 그 익살스럽고 통쾌한 유머가 담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전 세계 대중이 이에 빠져든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그 중독성이 강한 노래와 춤, 또 뮤직비디오의 어떤 그 B급 유머라고 불리는 그런 정석, 그런 코드가 바로 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의 인기 비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춤이죠. 네. 지금 보시는 말춤이 상당히 중독성이 있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신데요. 이 인기 요인이 되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강남스타일의 핵심도 바로 이 말춤입니다. 마치 말에 올라타서 달리는 듯한 제스처를 구사하는 말춤인데요. 언뜻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따라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말춤을 한두 번씩 쳐보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말처럼 또 그렇게 쉬운 그런 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난해하지도 않아서 말춤을 추는 것 자체로 이미 그 흥겨운 느낌을 안겨주는데요. 바로 그런 흥겨움 그리고 누구나 한 번씩 따라해볼 수 있다는 안무 동작이 이 대중의 흥미로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싸이 씨가 현재 미국에 머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워낙 요즘 스케줄이 바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도 향후 이런 미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예, 싸이는 그 강남 스타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등에 업고 캐나다 출신 팝스타인 저스틴 비버의 기획사와 이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또 유니버설 뮤직 그룹 산하에 있는 유니버설 리퍼블릭 레코드와 함께 음반 유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그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그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인 스쿠터 브라운이 그 싸이를 도우면서 싸이는 미국의 각종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요. 그 인기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강남스타일의 자생적인 인기를 통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의 이름을 알게 됨으로써 앞으로 그 해외 시장에서 더욱 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싸이는 최근에 그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현재 영어 음반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내 음악의 가사는 한국어로 쓰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음반을 내고 활동할 뜻을 밝힌 셈입니다.
예, 그렇다면 싸이 씨가 언제 미국에서 돌아오는지 귀국 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바로 내일 25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말 그대로 금이 환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 예, 싸이는 그 귀국 직후에 곧바로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동안 미국 등에서 얻은 성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2일에는 그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무료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정보통신회사가 마련한 이벤트 무대인데요. 인터넷으로도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상당히 뜨거운 상황 그리고 열기를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싸이 씨는 미국에 이어서 팝의 본고장 영국에서도 역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UK 차트에서 싱글 부문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싸이 씨의 엄청난 행보, 지금까지보다 앞으로를 더 기대해보면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